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부문 CTO를 맡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오늘 오픈소스 기반의 NHN 클라우드가 전하는 IT 거버넌스 순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NHN 클라우드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동영상들 다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신 뉴스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 요청을 해주시면 네, 뉴스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제 친구를 맺고 싶으신 분이라면 HIMS 김 통해서 친구 요청을 해주시면 제한 없이 다 친구 요청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한참 핫하고도 중요한 키워드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많은 분야에 있어서 오픈소스 활동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60, 70년대에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태동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소스 활동들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픈소스는 사실 단순히 그냥 소스를 오픈한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열린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 개발의 탈중앙 집중화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픈소스는요, 2021년 현재 모든 산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60% 혹은 많게는 80%까지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경제적인 지표를 살펴보면요, 레드햇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약 16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조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GitHub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Git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이상의 경제적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픈소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소스를 오픈한다는 그 의미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픈소스가 제대로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요, 이 소스를 개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서 진화 발전하고, 또 그것을 재사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이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오픈소스를 정의하는 가장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오픈소스, 예, 참여하신 분들이 오픈소스를 그저 사용하는, 소비하는 측면에서만 좀 포커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체리피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체리피커는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오픈소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를 만들어내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의 소비자는 소비자인 동시에 오픈소스의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픈소스 소비자 또는 생산자, 이렇게 이분법적인 접근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NHN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픈소스 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픈소스의 생산자로서 참가하는 액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NHN 클라우드는 GitHub이라고 불리우는 오픈소스 활동을 위한 사이트에서요, 약 98개 정도의 레파지토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 활동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오픈소스 활동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토스트 UI라고 불리우는 오픈소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약이 프로젝트는 약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컴포넌트 수는 합해서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GitHub 스타 잘 아시죠? GitHub 스타도 약 3만 4천 개가 넘는 스타를 받았습니다. 이 3만 4천 개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개발자라면 다 아실 만한 이 JetBrains의 코틀린 같은 언어가 이 GitHub의 스타가 약 3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만들고 있는 Git 같은 경우에도 약 3만 8천 개 유사 수준이고요. 그리고 에디터로 쓰고 있는 VIM, 빔 아시죠? 빔 같은 경우에도 약 2만 4천 개 정도의 스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토스트 UI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스트 UI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사이트 월 방문자 수가 약 3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NPM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횟수는 월간 약 30만 회 정도라고 합니다. NHN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 18개국에서 이 토스트 UI를 같이 만들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 또한 오픈소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3년도에 분사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토스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토스트 서비스는 2021년도 3월에 NHN 클라우드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분사 2년 만에 토스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NHN 클라우드가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NHN 클라우드는 약 6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약 1,400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가 오픈 스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오픈 스택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측면도 있지만요. 더해서 이 오픈 스택을 같이 만들어가고 또 오픈소스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고 더불어서 새로운 기능들을 저희가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픈 인프라 데이 아시아 2021 행사에 후원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에도 저희 NHN 클라우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현재 판교, 평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LA에서 서비스 중이고요. 향후에 광주, 순천, 김해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서 이 서비스 커버리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오픈소스를 좀 사용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픈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스코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스코드를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오픈소스가 말하고 있는 이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개별 라이센스별로 사용자는 다양한 의무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위키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위키를 확인해 봤더니 오픈소스와 관련된 라이센스 정책이 무려 89개나 있더라고요. 이 89개의 라이센스들은 각자 서로 다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있고요. 또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고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또 좀 더 타이트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은요, 그 오픈소스를 이용한 경우에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모두 오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오픈소스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내용을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활용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오픈소스를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를 개발해서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소스를 개발을 하되 서비스만을 외부에 노출하는,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에 사용하는 방법들은 주로 이제 내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오픈소스를 단순 평가하거나 테스트하거나 혹은 맞춤 개발을 하거나 솔루션 개발 시에 사용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외부 배포의 경우에는요, 인베디드 제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자체 공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솔루션 개발 등에 사용할 용도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만 이 서비스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형태겠죠. 웹포탈이나 웹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이 NHN 클라우드도 바로 주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오픈소스를 실제 어떤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지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어떤 오픈소스가 우리 회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수작업으로 어떤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센스 정책을 따르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료 도구들도 있고 무료 도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도구들은 소스코드의 내용을 분석을 하거나 혹은 바이너리 분석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이파를 통해서도 무료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니까요.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는 분석 도구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스코드 파일 내에 라이선스 고지 문구를 확인한다거나 혹은 주석을 확인하는 도구인데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오픈소스로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소스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스를 활용하게 되실 텐데요. 그 경우에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은요. 실제 오픈소스의 출처에 가서 이 어떤 라이센스 정책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GitHub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라이센스 정책을 이렇게 MIT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itHub의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 라이센스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는 조금은 번거롭습니다만 이 소스 코드 내에 license.txt 같은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 토스트 UI 에디터에도 이 license.txt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 내에 다양한 라이센스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스 코드 내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빠짐없이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했고 그 오픈소스가 어떤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라이센스가 있고 이 라이센스들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사항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뭐 GPL, AGPL, 혹은 BSD, 아파치, MIT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용권 고지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오픈소스를 누가 개발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무로서는요, 저작권 고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건 이 내용은 소스코드상에 이미 표시되어 있는 저작권 관련 문구를 절대로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인데 일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결과물을 반드시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허 포기의 의무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든 당사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센스들은 이 네 가지 정도의 의무들을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픈소스 사용 시에는 이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하려고 하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수행해줄 이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픈소스를 위해서 이 겸임 인력을 두거나 겸임 부서 혹은 전담 부서를 둘 수도 있겠는데요. 한 네다섯 개 단계로 부서들의 역할들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수립, 획득, 적용, 그리고 운영 및 유지, 관리 및 개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컨설팅, 정책 수립, 조직 구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이 획득 단계에서는 회사 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적용은 계약, 설계, 혹은 개발 패키징, 그리고 시험, 배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 및 유지 관점에서는 오픈소스를 설치하고 또 유지 보수하고 기술 지원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및 개선 단계에서는 이 오픈소스가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는 컴플라이언스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어떤 오픈소스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HN 클라우드를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내용들을 이 NHN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NHN에서는요, 개발팀과 거버넌스 팀, 그리고 법무팀, 한 세 가지 팀이 이 오픈소스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개발팀은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겠죠. 이제 거버넌스 팀에는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있어서요. 개발팀에서 소스코드, 그리고 패키지, 그리고 오픈소스가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는지에 관한 기초 정보 등등을 이 거버넌스 팀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팀은 라이센스를 분석하고 검증 도구를 수행해서요. 실제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그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팀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법무팀은 이 오픈소스와 관련된 회사 내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별 라이센스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들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도 조사하고 이 법리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스크린샷을 조금 떠왔는데요. 이제 개발팀이 저희 거버넌스 팀에 이런 포맷으로 이 오픈소스에 관한 라이센스 검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앱 자체와 바이너리와 소스코드 그리고 이미 파악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리스트 등을 보내주게 되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거버넌스 팀에서 오픈소스의 내용들을 분석해서 실제 그 오픈소스가 어디에서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그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센스 정책을 가졌는지를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각각의 라이센스별로 따라야 되는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다시 개발팀에 전달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법무팀을 통해서 법리 해석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분석을 요구드리기도 합니다. 이에 경우에는 어떤 특정 기술의 특허 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법무팀과 상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디스커션을 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거버넌스 팀을 통해서 그리고 개발팀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형태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서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오픈소스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오픈소스를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가장 먼저 앞서 이제 언급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오픈소스를 내부에서 쓸지 혹은 오픈소스와 함께 외부에 배포를 해야 될지 혹은 오픈소스를 그저 내부에서 쓰지만 서비스만을 외부에 노출할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지의 내용들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를 어떤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개발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오픈소스를 그냥 가져다 쓰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오픈소스가 녹아 들어오거나 혹은 오픈소스 중에 쓰지 말아야 될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번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저 파일들의 리스트만 보고 확인하기보다는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이 라이선스 분석 및 검증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앞서 리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 분석 도구들이 있으니까요. 한 개 이상의 라이선스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센스별로 어떤 것들은 고지의 임무만 다해도 되고요. 어떤 부분들은 오픈소스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이센스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라이센스가 요구하는 이 사용자의 고지의 의무 혹은 저작권의 고지의 의무 그리고 소스코드 공개 의무 그리고 특허 포기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내용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요. 오픈소스를 획득하고 그리고 오픈소스를 적용하고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조직은 회사 내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규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오픈소스와 관련된 조직에 참여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상 오픈소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오픈된 소스를 내 비즈니스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에코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뿐 아니라 오픈소스를 만들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실 때는 오픈소스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소스는 개발 과정 전반을 오픈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개발할지를 개방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요. 그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또 그들의 개발 코드들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소스코드를 진화 발전시키고 또 발전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런 순환의 고리가 없이는 오픈소스의 에코시스템은 유지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의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로서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